네, 성접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아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김학의 사건 경과를 다시 좀 볼까요? 네, 김전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불거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장에서 고위직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전 차관이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전 차관은 임명 8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검찰은 같은 해 11월 그김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김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도 접수됐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그 제19 감싸기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전 차관의 사건을 다시 들여볼 것을 권고했고 검찰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결국 재수사 결과 김전 차관은 지난 2019년 5월 16일 그 구속 수감됐습니다. 수사단은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김전 차관의 다른 뇌물수수 의혹까지 수사해서 김전 차관을 성상납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들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그 수사단은 김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7년 그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그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그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5,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이나 특수강간에 대해선 공소시효 한계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났었죠? 네, 1심은 김전 차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서 받은 뇌물 그 3천여만 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스폰서 그최씨 등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김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300만 원은 유죄로 보고 또 징역 2년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1심은 무죄, 2심은 실형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네, 대법원은 우선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직무 관련성을 단정지을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또 만료돼서 처벌을 할수 없다는 1,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대법원은 2심에서 김전 차관이 그 스폰서 최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 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건가요? 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결정적 증거였던 그최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 씨는 당초 김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 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서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이제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 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의 근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 김전 차관 측은 줄곧 최 씨의 증언의 오염 가능성, 즉그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김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진술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판단 이유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네, 대법원은 법정 진술 전그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또는 답변 유도 이런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 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점 등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짜고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됩니다. 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주장과 가능성에 대해서 예. 검사가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는다는 점도 또 적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에 측에서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는데요. 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네. 8개월 만에 석방이 돼서 이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 송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어떤가요? 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뇌물죄에서 증언의 신빙성과 또 네.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1심에서는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했던 네. 게 이 증언 자체가 증거가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 증언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본 거죠.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네. 대법원이 증거관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네. 증거라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단순한 심증이나 의혹 정도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계속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결국은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이 네. 핵심 쟁점입니다. 네. 스폰서 최 씨에 대해 검찰이 회유 또는 압박을 했느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검찰은 증인과 사전 면담한 과정에서 회유나 네. 답변 유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회유 압박에 대한 의혹을 씻어낸다면 네.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아울러 파기환송 판결이 추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그 네.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네. 대법원이 검찰의 김 전 차관의 성접대민 뇌물수사에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출금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흠결도 부각시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따져봐야겠지만 네. 일정 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종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뭐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없이 좀 철저히 수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